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저국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네, 진저국은 그야말로 잔치예요. 우리가 이제 산신, 용신, 산신, 용신이 있지만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3, 4월이 되면 무당들이 누구나 이렇게 진저꽃을 들어요. 근데 이제 신령님들 거안을 받으시고 가진 음식과 가진 것을 다 해서 이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와 또 우리 신도들 만물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지금 나라가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태미나 시화양풍 그냥 우리 무당들은 비는 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우리 전래만신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직업이 비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신도들 또 우리 가정 뭐 이렇게 또 제가 원하는 손님들 잠깐의 인연이라도 좋은 인연이 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명기석이 많이 나려서 천신을 받들고 용신을 받들어서 오늘 이 정성을 드립니다. 수글로. 네. 상가도 불려주고 세가도 불려주고. 네. 어쩌면 세상에 조그만 마누라가 어쩌면 이렇게 욕심도 많고 애정하고. 예. 아들 하나 여섯에 살겠어. 네. 효자되고 충신하고 제 아주 직업이 직업 지가 지금 배우는 거를 이나 그거 수수하게 생각으로 들어와 사망 생기러 갑시다 시골에. 이게 얘가 아주 신문이 열려서 네. 좀 폐가하고 네. 또 얘까지 끌고 들어와요. 그래요. 좀 폐가하고 네. 그럼 아유, 알아도 더 배우고 알아도 더 배워야지. 네, 네, 천지주종 군용사 네. 수지주종 황하수자 영지주자 늘근늘루야 뭐냐 챙겼다가면서는 이렇게 놓으시 50만이 드린 정서 내가 태산같이 받으시고 네.
실수 없지. 어, 앞으로 할 일이 무지 없구만. 네, 그럼요. 맞아요. 도와줘. 네. 문서도 잡아서 넣어도. 네. 오래 문서 주게 해주세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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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성이나 이제 대신 할머니, 응, 지하 일단은... 대신 할머니가 내가 오늘 아유, 오늘 진짜야 한갑 지나야지만 우리 집에 오늘 오지 한갑 안 지난 사람들 다 오다. 네. 고마워요. 집에서도 관심 갖고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런다고 하지 말고 할머니가 오늘 보니까 그래. 마음 잘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좋은 학교로 가서 네가 오늘 부모한테 내려받아서 네가 명청이 돼서 나라에도 문장에도 이름 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고.
그 부모 자손들, 동기 시인들, 너희 오는 조카 방석들 알지? 예. 반상 시험에 들어서서 내 기자 오는 청성 입혀달라는 정성, 너희 오는 여러 식구가 한 마음 되게 해달라는 정성, 그래요. 집안 진주 부진님 막아달라는 정성, 봄수 인심 편안하고. 출하는 상남파 손이가 진정맞이 회정맞이에 이정성 받으시고 기자 손 마음 잡고 붙잡고 집안에 오늘 대들보다 우리 기자가 너희 오늘 딸내미가 대들보라고 대감을 재워서 너무 돈 본다고 오늘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만나고 막 그러지 마라 알았지? 네가 반듯 해야지 오늘 너희 아빠가 오늘 기쁨이 되고 돈을 벌어도 오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자손이 잘못되면 오늘 모두 다 너희 아빠가 오늘 돈을 벌어도 어디에다가 눈물 자랑할 게 없어 알았지? 오늘 네가 언니 거 대들 보고 네가 오늘 어쨌든 마누라라고 네가 집안에 오늘 네 동생 챙겨야 된다 키운다 생각하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느라고 했었다 사람 오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온다고 해서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좋겠다 역시 봄에 그랬다는 거야, 3, 4월에. 뭐냐, 정월 2월에 2, 3월에 그랬어, 얘가 그래서. 뭐냐, 마음이 산란해서 학업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 의견 충돌이 많아. 그리고 이 자손이 직성이시고 얘가 은근히 고집도 세서 지 멋대로 지 마음에 드는 선생을 해야 하는데 지 멋대로 가리키는 선생이에요는 마음에 안 들면은 아이씨 다 때려치고 싶고 선생도 가르치고 싶고 좋은 소리 말하세요. 어느 그런 영국이 많았다. 천신의 백만원 장군님의 작두 장군님 너는 왜 장군을 아니시냐 남들은 엄청 부러워하고 좋은 것 같아도 내 기자가 밤에 오는 것은 정말이지 어느 누가 아시니 어느 너도 이렇게 있다가 부쩍 가버리면 그 큰 집이 둥근 집이 독수공방에 홀로 앉아 천장을 보고 할아버지 어느 검은 머리 주아리고 붉은 화상에 대하시며 어느 우리 기자가 만만히 불기도 만지고 불기도 만지고 그렇다면 또 내가 한번 역성 들어주고 내 실력이 네 편 들어주지 누구 편 들어주겠느냐 어느 잘 되게도 가서 어느 수사원님 왜 구역 없어 사 여서랑 남서랑 이고랑사
북한산 선왕인 도령 선왕 처녀 선왕 그동안에 부군부단 신령에 이시기자가 그렇게 왕래를 얻고 다녀도 왼도 잡아서 진정맞이 하신답니다. 그저 선왕님이 그 이분 덕도 많아놓고 너는 신령이 운덕도 많았으나 네. 너무 몰라서 제만에 몰랐으니 너는 진정맞이 왼도 잡아서 이렇게 홍굴 내시워서 했으니 왼사슬 받으시고 자손팔 보고 맘작게 도와주마요. 이 부르니까는 오늘 딱 근데 걱정하지 말해. 네. 맘 잡게 해줘서 은호 그 자소 일어나게 도와주마. 뭐냐 아유 잘 받았다 우리 자손아 애썼다. 아니 나라 백성이 오는 대기자 오늘 시찰인종성의 자찰인종성 오냐 국민한 백성들아 오늘 나라가 힘들고 국가가 힘들고 만 백성이 오는 모두 역병이 오는 어. 아까 그 대신거리라고 해서 너무 우시던데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정말 내가 무당으로서 정말 존경도 하고 학식과 배움 모두가 갖춰진 선생님들과 다 연로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정말 많이도 혼나고 그러면 안 된다 멘토가 돼주시고 이래갖고 오늘 그런 진정을 해서 저분들이 고생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기쁨과 서러운 마음의 눈물보다 기쁨의 마음의 눈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신령님이 너무 좋아서 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기자는 근데 희한해. 왜냐면 왜 진정만 하면 풍류만 갇혔다면 그냥 서러운 거야. 그냥 괜히 서럽고 그냥 그런 거 같아. 내 서러움 뭐 그런 거 같지.
지하단골이라. 예. 지하단골 아니시냐? 아이고. 가사는 동물선 최이장고 아니시냐? 뭐냐? 도와주세요. 너희 오늘 외삭도 마상에 오르셨구나. 쌍짝도 마상에 오르셨네. 도와주세요. 어루. 이시기장 오늘 작두장군 아니시냐? 네. 그냥 구름장군 아니시냐? 네. 너희 사신장군 아니시냐? 네. 그냥 식구마다 몽개밖에 도와주셔. 오늘 이시기자. 네. 원만은 내기자, 한만은 내기자. 네. 그럼요. 오늘 신차림 정성에 한시에도 내기주야. 네. 건강하게 좀 해주셔. 신인의 까물 벗겨주마. 네. 그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일단 어떤 이 제자로서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생곤 하셨잖아요. 그래도 오늘 진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제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거 제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방송을 보고 무당님들이 보시면 지랄은 해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참 많은 무당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좋은 선생님도 있는데 나쁜 기자들도 있어. 그리고 한간에 요즘에 좀 우리 방송 SNS에서 너무 유튜브 상에서 좀 잘못된 방언과 좀 방식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요즘 너무 좀 힘들거든요. 무당님들이 싸잡아서 구설을 당한다는 건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는 건 참 원망. 왜 신령님이 그런 걸 못 막아주지? 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양범해서 남들보다 기가 막히게 이게 아니라 무당으로서 명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무당의 길을 가고 저분들을 신령님을 모시면서 세월을 가니까 덕을 쌓으면서 명을 이어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무당들이. 그래서 진적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더 내가 상승이 돼서 막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를 많이 얻고 이런 것보단 저런 좋은 선생님들한테 고생고생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독하다 할 정도로 무서울 때가 좀 있어. 근데 저런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오르게 주시는 거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수행하는 그 바람직한 그것부터 돼야 내가 뭔가를 내 거로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이런 질문은 뭐가 되고 싶습니다. 무당으로서 뭐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방송을 찍는데 내가 무슨 드레스 입고 뭐 이쁘게 가수들처럼 원피스 입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내가 빛나는 거를 입고 말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저는 그래요. 소신껏 근데 나한테 나쁘다고 얼굴이 관상이 싸납게 생기니까 나쁘다고 깐깐하다고 못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깁니다. 아, 저 이화정님은 FM이구나. 본대로 배운 대로 하고 분명히 기술을 갖추면 정말 무당으로서 정말 제대로 가는 무당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져줬으면 좋겠지. 저는 베일에 누가 그래요? 아니 이렇게 화려하고 막 그러는데 뭐 되게 막 술도 잘 먹고 이렇게 흥도 좋고 막 이럴 것 같이 보나 봐. 근데 저는 뭐 현모양처처럼 얌전한 무당은 아니에요. 근데 팔자에 내가 못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기와 달리 그게 정통을 좋아하고 본대로 무당의 길을 가고 아닌 거는 욕지구를 하면서도 아닌 거는 아니야. 내 영에서. 근데 그거를 기가 아니다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트릭을 쓴다든가 이러면 용서치 않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저하고 잔치에 같이 이렇게 화면이나마 조금 같이 흥을 돋궈주고 제 말을 신임해 주시는 또 저를 관람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좀 더 밝은 해가 되고 또 우리 국경이 너무 힘드니까 국민들이 좀 힘을 받들어서 같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무당이 3천 당이면서 나 하나만 빚는 게 아니라 모든 이 100만의 무당이
신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빌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빌어요. 험한 이렇게 잘 풀리고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들 이화전자 정말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부족한 거 힘내서 오늘 진적도 입어서 더 힘내서 잘 빌게요. 알았죠? 감사합니다.